비상!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저쪽에서 이상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또 공기동이 CEO 혁신병에 걸려가지고 귀찮아 죽겠어요 진짜. 저 때문에 일단 회의 장면으로 한번 봅시다. 그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옆에서 자꾸 뭐 대가리 포차랑 짬포차 얘기하는 거 좀 시끄러워서 도저히 편집이 안 된다. 그게 뭔 소리예요? 편집하는데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다. 아, 이건 너무 심하나? 편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편집보다는 기획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게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 회사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그다음 아이디어는 이제 이제 사무실 바깥 분위기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편집보다. 그래서 원래는 귀찮은 일이 생겨버렸다. 불가능하고 세 개 팀을 한 개 팀은 여기 이 방을 쓰고 한 개 팀은 포차. 이게 더 낫죠. 어떻게 기획 직원들은 할만 하니까. 편집이 방해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별로라 그래요. 그렇죠. 그걸 진짜 욕심병 걸리시네. 혁신적으로 합시다, 혁신적으로. 아, 진짜 짜증나. 혁신적인 아, 방법으로 방을 정하는 학도부. 재열이도 할만하니다.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한번 두고 왜 짱박이냐고. 여기 20개 옷 이래야지. 디지털 풀 혁신병에 걸려가지고. 여기 쓰실 분들은 예예 예. 짐을 다 빼세요. 밖으로. 야 여기 컴퓨터 들어가 봐라. 이게 얼마나 덥겠냐. 아 씨발. 아 저 호흡골판에 시원한 데를 또 고생해 들어와서 그래. 아 심지어 이 방충망도 없어. 문 못 열어. 혁신병 피해자가 불만을 토출한다. 빡친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뭐 방화범 뭐 이런 뭐 살인범 이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혁신범이라 그래. 혁신범. 왜 여기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다 뺐잖아요. 자기 책상을 가지고 저울로 가세요. 그대로. 네. 그러고 여기도 책상이 들어가야 돼. 보세요. 아우 씨 혁신이 잡히셨네. 두 시간의 막노동 후 방은 어느 정도 비워졌다. 혁신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영준님 지금 등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등이요? 네. 지금 땀이 이게 바로 혁신의 흔적이랄까? 재현님 소리 좋나? 가라고. 어때요 형님? 찍지 마세요. 여기 방 새로 바뀌었잖아요. 네. 왜요? 네? 이거 안 켜지는데. 네. 어, 우리 회사 망했어요? 아까 재열이가 뭐였지? 아, 그렇긴 하네. 혁신병신? 혁신병의 신이다. 야, 여기 너무 조투소 같아. 여기 너무 조투소 같아. 아니 이렇게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거의 성인용품 샵이야. 성인용품이다. 성인용품 샵 같네 진짜. 와 여기 진짜. 와 여기. 밝게. 이렇게 뭐? 좋겠다. 아니 뭐 무슨 상이지? 와 여기 스타트업 같다. 어때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근데 아 진짜 이거 비꼬는 게 아니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게 회의하는 공간이잖아요. 회의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아무래도 사장이 놀려고 만든 공간인 것 같다. 회의하려면 이 정도 공간 보통 필요해?
보통 한 이 정도 한 30평? 요즘 회사들의 트렌드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 진짜? 어, 진짜? 트렌드를 진짜 빨리 야 이 시범을 받아 자꾸 너는 시범 잘 되면 부자 회사 잘 되면 부자 아 진짜 여러분들 오브젝트 안 보이시겠지만 마스크 벗어 촬영 중에 혼자 사무실 구경하시는 아, 우리의 부사장님 그 부사장님 죄송해요 저희 촬영 중이라가지고 뒤에서 이런 게 바로 혁신적인 마인드다 너네 좋을 것 같잖아 너네도 일단 나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싫어 그래서 아무래도 사장이 평소에 직원들을 많이 괴롭혔나 보다. 뭔가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밖에서 맨날 옆에서 그러니까 놀고 막 시끄럽게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억울로 끌려서 맞아. 아 주사님 촬영 중이니까 아 뒤에서 자꾸만 방송 욕심에 한 컷 더 따가시는 부사장님 사장님 따님 친구들이 핫도그팀 본대 아 집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회의할 공간만 배치하면 오늘의 일과는 끝이다. 여기다 두는 건 좀 사람 같아. 아, 여기 오시죠. 혁신적으로 직원 의견을 수용해 보는데. 예전에는 이랬던 핫도그 사무실은 새로운 공간으로 대변신을 했다. 대략 6시간의 혁신적인 노동이 끝나고 아, 어우, 야, 이렇게 바뀌었어? 진짜 혁신적이다 어? 되게 신성한 공간이잖아요 밖으로 빼 그냥 빼지 마, 혁신적으로 빼 혁신적, 에이 그냥 빼지 마!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빼라고 다 같이 이런 사장을 조롱하는 회사가 있을까? 이렇게 사장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회사가 또 있을까? 이렇게 넓은 공간을 두고 저기 쓰고 있는 회사가 또 있을까? 아, 근데 기둥님 자리가 제일 직원들 전체 체력 열중 셋 혁신 맺기대요 흉내 풀스마트 혁신병 말기 환자가 겪는 흔한 일상이다.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회사가 되길 바란다.